1분밖에 안 남았어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의 내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언 던전의 마지막 버스에 산탕총을 얻을 수 있어요. 옛날 트라이스의 돌연사라는 공격적 프레임 에너지 무기입니다. 꼭 받으세요. 파밍하기가 편하고 벨빈타보다 더 좋은 세팅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.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세팅 확인해봅시다. 저는 이 영상에 쓰는 세팅은 이렇습니다. 풀초크, 돌격탄창, 슬라이드 사격, 스냅샷과 조작성 걸작인 것입니다. 이 버전은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슬라이드 사격은 슬라이드 높이 문제를 조금 해결한 것 같아요. 헌터궁화 삽클래스 메인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이 버전은 참 쓸만합니다. 하지만 아크 섭클래스 하시는 여러분에게 꼭 파밍해야 하는 세팅이 있습니다. 풀초크, 정말 좋은 탄약이나 돌격탄창, 비협 감자기, 원소 축정지, 그리고 사거리나 조작성 걸작을 찾으세요. 비협 감자기는 적이 가까이 있을 때 조작성, 안적성, 그리고 대장전이 증가합니다. 이 속성 버프 중에는 우리한테 조작성 제일 중요합니다. 원소 충전지의 아크 섭클래스 버프도 조작성입니다. 이 세팅으로는 돌연사가 거의 옛날 빠른 무장이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. 원소 축전지와 조작성 걸작 조합은 조작성 86입니다. 그리고 위협 감자기는 이만큼 높은 조작성에 더 버프 시켜요. 하지만 요즘 샷건은 아무리 좋아도 샷건 너프를 느낄 수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원래 한방 잡음이었던 킬은 두 방이 되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샷건 쓰는 수호자들이 이 샷건을 꼭 파밍해보세요. 제일 좋은 에너지 공격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이 무기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알려주세요.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